이번에는 전에 이야기했던 김기현 당대표 선생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만뒀어요. 그만둔 거에 잘린 거예요. 뭐 둘 다 아니겠어 그거? 그분의 역량을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도 받겠지. 그러니까 뭐 그 책임도 물었을 거고 자기 스스로 책임도 졌을 거고. 아무튼 그분은 이번에 미래는 좀 어때요? 미래보다 아무튼 그분은 깜은 아니었어. 깜이 아닌 분이 그냥 사람 좋은 거 하나로만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그분 요번에 뭐 당대표를 사퇴하긴 했어도 그래도 입지가 좀 있으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한쪽에 뭐 자리라도 차지하고 계시겠지. 그렇지만 쉬운 말로 이제 다음번 총선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어렵지. 그분도 아마 계속 아마 하락세를 보이지 않으실까.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팽당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태보다는 까인 걸로 봐. 팽당한 게 맞다고 봐. 왜 그런 걸까요? 능력 차이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당 하는 게 뭐 여당의 당대표면은 리더십이 첫 번째로 중요한데 그분한테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아, 리더십이 없다.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그분은 아마 리더십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이야.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근데 당 한 개당 여당의 총수를 갖다가 이끌고 갈 정도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여기에 치이고 저희에게 치이고. 아마 그분은 우유부단함 때문에 아마 그만두게 됐거나 아마 팽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거의 팽 같아. 운은 좀 없어요? 2024년도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는 한 가닥에 뭐 나락이라도 잡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뭐 하나라도 잡고 있는 게 최선이겠지. 굉장히 운적으로도 별로지. 뭐 재기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